ก็เป็นเมืองไทยคนไทยแล้วครับชอบชอบทำไมชอบก็อยู่14ปีได้ยังไงครับเออ안녕하세요. 머리민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PCR 테스트를 맞는 날이라 로컬 병원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저의 모교 방콕 대학교에 가서 태국에 있는 방콕 대학 생활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렛츠 고! 아참! 아직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셨다면 저와 함께 가시죠. 오늘은 동네 골목 식당 2편 치킨 라이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 카오만카이라고 하는 태국 치킨 라이스는 원래는 중국 화교들이 중국 하이난 섬에서 가지고 들어온 메뉴예요. 싱가포르에 가도 굉장히 많이 먹는 보편적인 메뉴인데 태국에서도 쉽게 모든 지역에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 카오만카이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삶은 닭, 닭을 삶은 닭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튀긴 닭. 저는 반반씩 시켜서 삶은 닭 반, 튀긴 닭 반 이렇게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잔에 몰아서 줘요. 아오 땡모는 값 다 발로 는 값. 네, 값. 타올라이나 값. 아, 비비마다. 파인애플이 20바트, 수박이 20바트. 그래서 두 개 하면은 40바트네요. 나 값. 파인애플이 사파로, 수박이 땡모. 어딜 가나 이렇게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고 또 과일을 다 이렇게 썰어줘서 아주 먹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부족할 때 계속해서 과일을 사 먹으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어요. 이 카파이 롱타이반 꼬이남타이는 น่าจะเป็นพลัง4ใช่ไหมครับเท่าไหร่นะครับคอยไม่เคยไปจากที่นี่นะครับเท่าไหร่นะครับเฮ้ยแพงแพงแท็กซี่ก็ไม่ถึงเป็นร้อยนะครับร้อยก็น่าจะพอดีนะครับร้อยยี่สิบแล้วครับโอเคได้ครับไปเลยครับคนไทยแล้วครับชอบชอบทำไมชอบก็อยู่14ปีได้ยังไงครับ태국엔 대중교통 외에 택시, 뚝뚝이, 모터사이라고 하는 오토바이 택시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얘기하면 흥정을 통해 가격을 정하고 악명 높은 방콕의 교통 지증을 피해가는 방법 중 하나인데
헬멧은 원래 꼭 쓰셔야 합니다. 나중에 우린 왜 헬멧을 안 쓰냐 했더니 아저씨 왈. 미안해. 잃어버려서 지금 택배 기다리는 중이야. 와, 우리 아저씨 때문에 차를 타고 와도 30분 이상 걸릴 거리를 지금 한 12분 만에 왔습니다. 12분 만에. 지금 병원에 도착했는데 입국할 때 받는 핑크색 종이랑 여권을 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다 제출을 했고 지금 제 순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미 다 직원이 뭘 해야 되는지 숙지하고 있어서 전혀 혼란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PCR은 입은 안 하고 코만 하네요. 제가 태국에 와서 개인적으로 봐야 될 본래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이 성적 증명서를 포함한 서류 몇 가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녔던 방콕 대학교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왕 학교에 가는 길에 방콕 대학교를 보여드리고 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Let's go! 니 마할라이 빛 마땅 때문에 라이캅 땅때 아니 혹한 어이 땅때 혹삼 마이코아마 가오짜 리안짝 온라인 당니 แต่ไม่มีใครมาตั้งแต่2ปีก่อนโอ้โหมาแค่มาเอาทันตะที่กับคุณเนี่ยโอเคขอบคุณครับ못 보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So happy. Very happy to see you again. Come. I didn't expect you to just come down. Yes. Just stay. Do you know what's come here? 이왕 학교에 온 김에 제가 학교에 오게 된 계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태국 생활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2006년에 태국에 왔고 1년 정도를 살아보니까 이 나라가 저랑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관광 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 매 3개월마다 비자런이라는 걸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럼 합법적으로 태국에서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알아봤고 그 중에 학생 비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학생 비자는 보통 두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학원에 가서 태국 어학원에서 받는 비자로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나온 학생 비자였는데 참고로 저는 28살에 대학생이 됐고 제가 다녔던 시절에 50살이 넘는 대학생분도 계셨어요.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그분도 아마 저랑 비슷한 계기로 대학생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학생 신분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은행 일도 다 볼 수 있고 합법적으로 태국에 체류할 수도 있고
외국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도 있고 태국 친구는 물론 교수님들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스펙과 포트폴리오가 태국 회사나 외국계 회사를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태국 생활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저의 가장 큰 노하우와 밑바탕이 됐었던 계기가 방콕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는 바로 그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20대인 분들, 30대 초반이신 분들 혹시 태국 생활을 그리셨는데 뚜렷한 방법이나 용기가 없으셨던 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녹록지가 않지만 요거 지나간 후에 이왕이면은 공부도 하고 태국의 문화를 배우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만들어가는 지식도 늘리고 그런 계기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여보세요? 예, 형. 아, 형 방콕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학교에서 볼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는 길에 아는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2년 전에 사업 목적으로 태국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여기 계시는 아는 형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형님 만나서 맛있는 태국 음식 사달라 그럴게요. 매일 빠이 나이. 매일 빠이. 수요일 날이죠. 好叫 호타이마이 好叫 오케이 바이바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에까마이에 있는 제가 방콕에 있을 때 굉장히 좋아하던 식당인데 집도 아주 예쁘고 음식도 아주 맛있어서 아는 분들한테 소개하면은 누구나 굉장히 좋아하는 식당이었거든요. 지금 그때랑 비교해서도 오히려 더 예뻐진 것 같아요. 가게가 Hello, for me, cup. Sati cup, sati cup. In the Tidai Rucha cup. Finally we meet. How are you? Fine. You, Pom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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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아, 먼 길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맛있을 때만 느껴져요. 이거 올라 슬림을. 오케이. Happy New Year. Normally, you really handsome. 자, 오늘은 태국 대학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I'll be back.
Give.